안녕하세요. 부담부의증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취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도표가 있는데요. 사실상 제일 먼저 특례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례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해서 요 다섯 가지에 해당된다면 그 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 신고한 가액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예를 들어서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신고된 양도가액을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를 살펴보시면 시가표준액이라고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냐? 부담부증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이 경우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되는 가액,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렇게 시가표준액을 이용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의 세율인데요. 우리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와 증여세도 고민해야 되지만 취득세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빨간색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 자, 무상증여, 일반적으로 증여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채무 인수 부분,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6억 이하냐, 6억 초과냐, 9억 초과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또 면적에 따라서 농특세가 과세되느냐, 비과세되느냐에 따라서 1.1부터 우리 3.5%까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주택 외의 매매로, 뭐,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4.6%까지 이렇게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도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득세 부과 징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원칙은,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져서 취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편 규정에 따라서 취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기 전에 구청에 가서 취득세부터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 주셔야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